충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사관학교의 최고의 메카 스카이 입시교육의 사관 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68기 간호사관학교 지원 동기서 PI 전략에 대한 OT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그 항목을 써야 좋은 결과를 있는지, 그래서 작년도에 그 합격생들 두 분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안내 드리고, 또 이번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훨씬 더 아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68기 그 간호사관학교의 이제 지원 동기서 PI 전략인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관학교는 일반 사관학교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사관학교에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말 의과적인 즉 희생 정신 같은 여러분들 어떤 그 뭐랄까 퍼스널리티가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 퍼스널리티 아이덴티티에 대한 PI 전략인데, 거기에 이제 단점, 약점, 보완할 점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SWOT 전략이라고 해서 SWOT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데, 이제 지원 동기서죠. 일반적인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소서랑 좀 비슷하다 하지만, 간호사관학교에 왜 지원하는지, 나는 왜 장기가 되는지, 나는 왜 간호사가 되는지 이런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사관학교는 두 가지만 쓰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요점을 함축하게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68기. 자, 우선 간호사관학교 그 여기 보시면 진리의 탐구, 사랑의 실천, 그다음에 조국의 등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67기 작년에 입학했고, 올해는 63기가 졸업하고 임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68기 지원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간호사관학교의 2023년 스카이 입시교육에 이제 최복용 생도인데, 거기서 최우수 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분, 이 사람의 이제 그 어떤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OT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 크리미아 전쟁에 참가했던 그 유명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의 선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그 지금도 크림반도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정말 불행한 지역이죠. 우리 남한과 좀 어떤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그 간호원으로서 간호사로 참가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희생을 했던 그런 분이죠. 물론 이분 외에도 다른 분도 많지만 특히 이제 나이팅게일은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 선서는 뭐 어느 정도 알아두겠죠. 나의 일생을 의롭고 살면서 전문 간호직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나는 성심으로 보건을 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팅게일들은 보급품이 없으면 망치 들고 쫓아가서 상관한테 빨리 내놓으라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약품이 보급이 끊어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던 그런 간호사였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자, 대한민국 사관생들은 이제 국간사.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국간사에서 이제 간호사관학교에 어떤 걸, 어떤 준비를 하는 거, 항목. 자, 보시면서 가죠. 자, 그래서 일단 진리의 탐구. 그리고 충성과 용기. 일단 뭐 장교니까 모든 훈련을 다 바쳐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랑의 실천이겠죠. 이 세 가지 항목인데요. 변화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애를 실천하는 미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관생들로서의 역시 마찬가지로 명예의 신조가 있고, 그다음 사관생들로서의 도덕률이 있죠. 진실만을 말한다, 행동은 공명정대하다, 인생을 일치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역시 봉사정신을 가진다. 자, 이런 취지에서 사회적 책임, 희망과 꿈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국의 등불. 자, 고결한 헌신과 강인한 정신력을 겸비한 참 군인이 돼, 장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이 확립된다. 그래서 면접시험에 다 물어보겠죠.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을 반드시 면접관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지만 재난, 의상교육, 이제 의료인으로서, 전문 의료인으로서 보건 의료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막말로 이제 만약에 전신은 아니지만 준전신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 마음에 각오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재난 간호 교육 과정, 외상 간호 핵심 과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졸업 후 진료는 여러분들 뭐 전반군 보건, 육해공군 모든 간호장기로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치의대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 과정 다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저 얼마 전에 그 왜 유명한 간호사들 나오셨죠? 그 장교분들, 그 우리나라 코로나를 위해서 그 노력하시는 분들, 또 해외 파병 가실 때 갔던 그런 대위님들 보면 다 여러분들의 선배님이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자 68기 예, 아름답고 특별한 선택에 있어서. 자,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SOWT 전략, 강단점, 장약, 강점, 약점 우리가 보완하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지원 동기서 면접에는 첫 번째 이제 개인적인 차원, 직간접 차원. 그래서 왜 사관학교 중에서 우리를 선택했느냐, 그죠? 그다음에 예, 국군 사관학교에 대한 관심도 얼마나 알고 있으냐, 마인드 진정성 이런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예, 뭐 절실함을 그 어떻게 기원해 본 적 있냐, 또 위기를 극복해 본 적 있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면접 보면 사회적 차원, 직간접 체험에서 학교장 추첨했는데 사관학교 견학대 행사 체험, 사관학교 와본 적 있느냐, 국관사에 들어본 적 있느냐 물어보겠죠. 그다음에 천안함 사건, 전쟁 반문과 현충원, 그다음에 북한의 핵 뭐 도발 사건 이런 것들 물어보고, 그다음에 역시 생도니까 4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어떤 전공 분야에서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야의 장교가 꿈인가, 또 왜 장교가 어떤 장교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가치관, 국가관, 그다음에 관심 있는 안보 시사 이유 같은 거를 반드시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원 동기서 안내 사항인데요, 유의 사항 중 있는데요. 자, 이제 6월 중순 되면 이제 우리 지원을 시작해 원서부터 하는데 보통 500자에서 1000자 내외 띄어쓰기 포함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 성명, 출신 고교, 가족, 지인 등 유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자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불가하다 써 있죠. 뭐 그다음에 공인 뭐 어학 성적 이런 거는 어느 사관학교 똑같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고 숙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지원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느냐, 나는 국간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또 어떤 간호장교로서의 포부를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기술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접근 방법 보시면요, 여기 보면 뭐 나는 먼저 장교가 되고자 한 구체적인 이유와 기술이야, 이런 걸 내용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어떠한 장교가 될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간호장교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지, 무조건 간호장교가 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장교의 역할을 써야 된다는 거 숙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선 사례 첫 번째 보시면요. 뭐 6.25를 겪으신 할머님,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라크 뭐 가서 군 의료성을 전파한 제마부대 사건, 뭐 자꾸냐 제마부대의 역할, 그 다음에 간호장교 선배님들의 존경심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서 어떻게 이제 군대 경험을 하고 경계 근무를 섰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죠. 그리고 저의 특징, 진취적이고 책임감인 성격이, 예, 또 끊기는 성격이 간호생도 생활에 아주 적합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군인들을 위한 군인, 아주 좋은 말이죠, 군인들을 위한 군인이 되는 대한민국의 간호장교 역군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아주 합격자 중에서 아주 굉장히 엑셀런트한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2를 보면은 이제 중학교 학생 때 이제 어머니가 암투병, 할머니 뭐 암투병,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병원에서 암투병하거나 이런 내용 되겠죠. 그래서 그 위급 상황에서도 간호사님들이 헌신적으로 좀 밤새 코피 쏟아가면서 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해서 꿈꾸게 되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강력한 군이 있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하죠. 우리가 평화를 위하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려는 얘기죠. 그래서 강력한 국방력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장교를 꿈꾸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같은 꿈을 갖고 온 친구들, 면접상에 대해서 했고요. 가장 인상 깊던 활동은 응급처치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죠. 이런 스토리텔링을 좀 해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전혀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간사에 진학해서 어떤 전쟁 및 재난 국가 위기마다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는 간호장교, 뭐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따라서, 선배님들 따라서 어떤 의료지역 또는 분쟁지역에 투입되겠다. 또는 뭐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는 데 가서 대한민국 대표 의료인으로서 직접 목숨을 걸고 가서 이제 거기 치료하거나 수습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외상 전문 장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가치관 분야입니다. 가치관. 가치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고3 또는 재수생 또는 졸업생들 20년 이상 사신 분도 있지만, 그 20년이 짧은 세월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힘들었던 일, 그러니까 위기 극복 능력,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물어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극복하게 된 가치관은 뭐냐? 어떤 가치관으로 극복을 했느냐? 이런 문제를 되겠죠. 자, 이번에 항목 보겠습니다. 자, 지원동기서 두 번 질문의 첫 번째 꼬리인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느냐? 자, 누구든지 이거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본인의 감정과 사고 흐름의 서술을 집중하여서 과정에서 어떻게 성숙하였는지 그런 논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집중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가치관 질문에는 명언을 찾아라. 아까 뭐 내가 잠깐 뭐 쓸데없는 얘기했지만 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로 해서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좌우명.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성도생활을 잘하는 예,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드러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외국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이제 유학생 출신이죠.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 좀 약간 똑같지 않겠지 약간 이질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 선후배 관계 같은 거 좀 말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데 외국 학교는 좀 약간 뭐랄까 자유분방한 상태인데, 그런 우리가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는 처음에 무서웠는데 점점 극복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또 불가능했던 일들이 실현되고 있어서 매료됐다. 이렇게 내서 그래서 이러한 빠른 적응력과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 입교 후 많은 그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자, 사례 2를 보면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전학을 자주 다녔는데, 뭐 아버지가 군인일 수도 있고 뭐 선생일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다녔는데 굉장히 친구들과 헤어져서 굉장히 부담이 됐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책을 읽는 성격, 빨강머리 앤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아, 내가 어떻게 도전적인 성격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주인공이 됐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국군사 간호사관학교에 지원하는데 강장 도움이 되고 또 생활하는데 아주 좀 장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있게 해낼 수 있다. 자, 이런 스토리들을 잘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 관련 경험.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니까요. 여러분들 사관생도는 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집에서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집단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왜 기숙사 생활 학생들은 좀 알기가 쉬운데 그런 학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배운 점을 기술하시오. 그래서 여기가 생소하니까 공동체 관련 경험에 대한 내용.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제일 좋겠죠. 동아리 해서 어떤 봉사 활동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급 임원이라든지 또 학교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내가 리더로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예, 뭐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데 체육대회 도우미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진행할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공백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독서실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도 썼고, 도서위원으로 활동해요. 학교 친구들한테 아주 좋은 책들을 소개시켜줘갖고 조금이나마 독서에 도움을 줘서 예, 이런 감상문 대회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진행해서 도움이 됐다. 이런 내용. 그리고 뭐 아무튼 학급 공동체에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학교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사회에 대해서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봉사 정신이 필요한 그런 간호장교로서의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자, 대충 너무 빨랐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평가 요소를 보면은 1분과 2분과 3분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1분과는 말 그대로 지원 동기, 외적 영역, 국가가 안보가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그 기록을 보면서 또는 학생 기록부를 보면서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자, 공통 참고 자료가 지원 동기서, 그다음에 선 이거 이거는 이제 미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분 품성 물어보겠죠. 그래서 진취성 말 그대로 여러분 딱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모라든지 또 말하는 품성, 그러니까 언어를 구사한 능력. 언어 구사가 이제 막 막말로 해서 좀 면접관이 물어보는데 좀 그냥 친구처럼 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어 구사 능력 같은 거, 조직 능력. 장교가 언어 구사 능력이 없으면 명령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심리 안정. 약간 불안해 보이거나, 뭐, 이거 약간 뭐, 사이코패스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 MMPI. 여기서 멀티 미니 퍼스널리티예요. 그러니까 인성 테스트를 그 아주 조그만 질문, 아주 뭐 별거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아요. 또 그 질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원 동의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종합 의견 이게 나와 있죠. 국가가 안보가는 경우, 그다음에 정보, 의사소통 능력 같은 거, 그다음에 성격과 가치관 물어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고사죠. 네, 자간 생성, 자질, 인성, 품성, 가치관 등을 평가하고 자세, 언어, 습관, 그렇죠.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상당히 품격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평가는 고교과 연관성은 낮으나 그래도 교과 교육과정 어느 정도 이수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질의응답이 나오겠죠. 과학지문도 나오고요. 사회지문도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동기서 전략, 그래서 다시 한번 스와트 전략, 그래서 나의 단점은 어떻게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PI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다시피 Personality, Personal Identity, 예, 그래서 국군사관학교 68기에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간호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양질의 그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고, 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동기서 PI 전략으로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